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기업인들이 공부하는 미래 변화입니다. 피터 디아만디스라고, 실리콘밸리의 뭐, 마피아 두목이다. 실리콘밸리의 그 거대한 미래의 부상산업을 가르치는 싱귤래리티 대학이 있어요. 이 싱귤래리티 대학은 레이커즈와일하고 피터 디아만디스가 이제 학장이에요. 두 사람이 어디에서 돈을 받았느냐 하면은 구글에서 돈을 받고, 땅은요, 나사의 땅을 그죠 빌려 가지고 거기에 싱귤래리티 대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 10주 동안 비즈니스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10주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고 우두머리들이 막 방문을 해서 싱귤래리티 대학에서 거의 한 80명, 7, 80명을 뽑는데, 구글에서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는 수업료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우주에 갔다 왔던 이수연 이런 정도만 억셉트가 돼요. 뭐 대학교 교수들도 가고 싶어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피터 디아만디스가 세상을 보는 눈,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리더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하고요. 책에 이미 있어요. 볼드라는 책도 있고, 풍요라는 책도 있고, 거기에 이 6D, 6D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괴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로드맵에 6D를 알아야 비즈니스 리더가 된다, 이런 거예요. 기술 변화로 일어나는 사회 변화. 크게 보면은 여섯 가지 D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이 디지타이즈드, 디지털화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디스럽티브, 파괴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머니타이즈드, 디마니타이제이션, 또 디마니타이즈드는 무료화가 된다. 머니가 돈이죠. D니까 돈이 필요 없다. 이런 거고. Dematerialized는 material이 재료 소재죠. D니까 이제 옛날에는 크게 벌키하게 만드는데 소형화된다, 이런 이야기고. Democratized, democracy는 알죠? 민주화, 대중화가 된다. 누구나 다 쓴다. 이제 값이 싸져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벌써 6D는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제이 신문 AI 넷에서도 많은 소개가 되었어요. 자,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여행한다. 음악, 영화, 게임, 커뮤니케이션, 지식은 항상 연결된 장치에서 무료로 항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AI가 이제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조직이나 정부나 아주 부유하고 엘리트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기술, 큰 기술들을 디지털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손안에, 핸드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때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짐바브웨의 어린이가 이미 구글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화상회의로 무료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용하는 구글의 정보는 구글 공동 설립자인 래리 페이지가 사용하는 정보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검색하면은, 래리 페이지가 검색하면은 더 많은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보는 똑같아. 이게 디지털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우리에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이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올까? 본질은 이제 6D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여줘요. 이 6D, 아까 이야기했죠. D, democratized도 있고, 뭐, dematerialized, demonetized, 뭐, 이렇게 disruptive 이런 것들이 D가 6개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제 한개한 개씩 설명을 해볼게요. 6D는 우선 digitized, 디지털화,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정보가 접속이 쉽고 나누기 쉽고 인터넷 속도로 순식간에 퍼지고 이런 것들이 음악을 순식간에 다운받고 넷플릭스로 순식간에 영화를 다운받고 바이오 정보까지 이런 정보 기술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디지털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디지털화. 자,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디셉티브는 그렇습니다. 신기술이 처음 나오면 사람들은 그 기술이 급속하게 퍼질지 모르고 속아요. 아, 이제 막 나왔네. 또는 몰라요. 사람들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속도가 기술의 변화 또는 그 신산업 또는 신기술 또는 신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느끼기도 전에 이미 그죠. 2에서 4에서 16에서 뭐16 곱하기 16에서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급속하게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신기술이 나왔을 때, 아, 저거는 내가 죽고 난 뒤에나 퍼질 거야.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부자들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메타버스가 나왔는데, 메타버스 또는 뭐, 소피아 로봇이 나와가지고, 내가 할 연설을 걔가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가 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10개 나라에서 똑같은 강의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아, 저거는 내가 죽고 난 뒤에나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 기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업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술이 나왔는데, 오, 저거 엄청나게 빨리 퍼지겠네? 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만 기업을 해야죠. 저거는 야, 우리 너 죽고 난 뒤에 나올 거야? 이러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들에게. 그거는 아주 죄악이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정말 틀리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이 disruptive. disruptive는 요즘에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죠. 파괴화한다. 신기술, 신서비스가 나오면 효율성은 급증하고 가격은 급감해요. 아주 점점 좋아지는데 가격은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옛날에 800만 원 하던 전화, 벽돌 전화가 요즘에 만원 합니다. 그죠? 만 원짜리로 월만 원만 내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렴한 무료화가 되면은 현재 테라바이트의 어플을 핸드폰에서 무료로 다운받고요. 거의 무료로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핸드폰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CD를 사지 않고 종래 제품 서비스를 그죠? 파괴시킵니다. CD 누가 사겠어요? 그죠? 음악 스트리밍이고 음악은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래 시장을 파괴한다. 종래 시장을 없앤다. 이런 거요. CD 시장이 그렇고 뭐 오디오 시장이 그렇고 카메라 시장이 그렇고 코닥이 망했잖아요. 그걸 파괴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emonetized money 돈인데 D 하니까 돈이 필요 없어진다. 무료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이 대량화됩니다.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 기술은 저렴화, 무료화가 되고요. 현재 테라바이트 어플을 핸드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며 거의 무료로 수많은 서비스를 사용하죠. 이렇게 옛날에는 거대하게, 불키하게 크게 만들었다가 점점 적어져가지고, 그죠? 무료화가 되면서, 핸드폰만 있으면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필요 없다. 무료화가 된다. 이것을 기업인이 모르면 앞으로 지금은 내가 이거를 뭐 100만 원을 받고 파는데 조금 있으면 40만 원, 50만 원, 또 어떤 사람이 만 원에 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무료화가 되니까 나는 또 다른 제품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되죠. 기업인이 앞으로 이거 무료화 될 거야라는 것을 모르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소형화 될 것이다. Dematerialized. Material이 재료입니다. D니까 재료 또는 소재가 없어진다 이런 거죠. 소재가 적어진다 이런 거예요. 거대하던 제품이 많은 재료가 필요 없는 작은 제품으로
거의 또 혹은 보이지 않는 제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카메라, GPS, 비디오, 전화 이런 것들이 전부 적어져서 조그만 칩으로 변해가지고 핸드폰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거대한 것이 점점 소형화된다. 적어지거나 그냥 접처럼 적어지는 거예요. 소형화 되는 거를 디머티리얼라이즈라 그래요. 기업인이 이 제품이 이만해서 그죠? 크게 만들면 좀 돈을 더 많이 받아도 될 듯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카메라도 크게 만들었다가 아주 적어져가지고 핸드폰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점점 크게만 만들려고 하면은 망한다. 이런 거예요. 기업인이 소형화된다라는 거를 모르면 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데모크라타이즈,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예요. 데모크라타이즈 된다, 민주화된다라는 것은 대중화된다는 거예요. 민주화가 그죠? 누구나 다 똑같은 그 복지를 누릴 수가 있고 이런 거를 민주화라 그래요. 풀뿌리 민주주의, 그죠? 부자와 또는 가난한 사람의 큰 차이를 점점 없애주는 이런 것을 민주화라고 하고 대중화. 물건이 디지털화가 되면은 우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요. 거대한 기술도 이제 더 이상은 정부나 대기업이나 부자만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사용한다.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다 사용할 수 있다. 대중화가 된다라는 것이 데모크라타이즈드입니다. 기업하면서 대중화가 될 것이다라는 걸 모르면 망합니다. 기업하면서 이거 지금 이제 대기업에 팔아요. 또 이건 정부에만 팔아요. 또는 부자들만 이거 살수 있어. 내 제품은 비싸니까. 요렇게만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은 망합니다. 언젠가는 대중화가 되고 거의 무료화가 되면서 그죠? 소형화가 되고 적어지면서 디스럽티브. 이거 내 거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스럽티브까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죠. 이렇게 6D예요. 6D를 알아야지만 사업을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업해라, 사업해라, 돈 벌어라, 공장 차려가지고 돈 벌어라. 요즘에 공장 차리면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저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어플을 개발한다든가, 앱 디벨롭, 뭐, 그 다음에 암호화 디벨롭, 뭐, NFT 디벨롭, 다양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업을 하려는 아들, 딸이 있으면 이 6D를 알아야지만 한다. 그죠? 6D가. 아까 이야기했죠? 디지털화된다. 모든 것이 그냥 정보통신 속으로 들어가서 디지털화된다. 속임수가 있다. 속임. 그러니까, 이게 나왔는데 적어도 한 2, 3년은 뭐 있어야 이게 대중화가 되겠지. 아닙니다. 2, 3개월 만에. 대중화가 확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다. 기업인들이 특히 많이 속아요. 속으면 망한다. 이런 거죠. 이거 빨리 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기업이 된다. 파괴화. 이게 나오면, 그죠? 라디오가 파괴가 되고, 전부 어디로 들어요? 이제 라디오는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서비스, 내가 가지고 있던 서비스, 카메라, 그죠? 그뭐 엄청나게 크던 카메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카메라맨만 가지고 있죠. 이게 파괴화가 되거나 소형화가 되고 적어져서 칩 속에 들어가 버려요. 무료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자, 이렇게 6D를 알아야지만 사업을 한다.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업한다 하면은 반드시 여기 6D 이야기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